눌러붙질 않아요. 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보세요, 보세요. 오, 이거 보세요. 요게 이대로 네. 그대로 속까지 잘리고 한번 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안을 한번 잘라보자 이겁니다. 야, 이거 진짜 물을 넣지 않고도 어. 이렇게 야 보세요. 칼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왜 그러냐면 보들보들하네요. 요 안에 네. 그 육즙 있잖아요. 네. 그 육즙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어때요? 진짜 다르죠, 다르죠. 네. 그러면 요런 수육을 드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냄비에서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IH 냄비는 가능한 네. 게 뭐냐면 수분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냄비와의 차이입니다. 아니 고객님께서는 수육을 할 때 어떻게 드시고 싶겠어요? 요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름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참 이 냄비에 담은 음식이 맛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 IH 냄비를 주문하신 분들은 예전에 TV CF를 보고서 네. 유명하니까 주문하신 분도 계세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보시니까 백화점에서 보고 주문하신 분도 계세요. 마트에서 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고객님들은 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 써보신 분들은 자꾸 권해요. 왜? 진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맛이 다르니까. 음식은요. 맛이 네. 없으면 할 필요 없어. 여기다 해야 진정한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작은 냄비를 써보라는 게 아니라 네. 가장 큰 냄비예요. 오. 국소시입니다. 네, 곰소시. 이거를 일주일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충분하죠. 정말 수육을 했을 때 기쁜 맛에는 알 수 있고 이걸로 경험을 하세요. 또 편하게 열리는지도 딱 확인하시고 네. 그럼 양념는 시간에 딱 맞춰 놓을 수 있는 거 확인하시고 중간에 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고객님 이번 명절에도 아주 그냥 맛있게 그냥 떡국도 아주 가득 끓여서 먹었는데 남았을 때 버렸던 경험 있죠? 있죠. 상해서. 오. 집이 따뜻하니까. 네, 잘 상해요. 금방 상해. 겨울에 더 잘 상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냉장고 넣죠? 그 자리도 그럼 좋고. 어때요? 그리고 맛이 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냉기를 쏘여서 그래요. 아니 집에 냄비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항상 고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IH 냄비 쓰시는 고객님들 지금 계시죠? 몇십만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억이 넘게 판매가 됐으니까. 엄청나죠. 저도 쓰고 네. 세라 씨도 쓰는데 있죠. 매일매일 써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아세요? 되게 편하게. 그게 제가 지금 질문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고객님들은 그냥 넣어서 상했던 경험이 있지만 네. 저희는 그냥 둬서 뚜껑만 닫아서 슬라이 딱 채워서 진공으로 보관하니까 안 상하는 거예요. 안 상해요, 안 상해. 네. 아니 이게 뭔가 불만 닦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속에 그대로 둡니다. 오, 뚜껑 안 열려요.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쵸? 뒤집었어요. 오, 이래도... 분명히 고객님들 앞에서 제가 국소스를 넣었는데 네. 국이 보이고 육개장 보이는데 어? 냄비에 뚜껑에 보니까 손잡이 밸브도 보이고 구멍이 네. 보이는데 근데 안 빠져요. 국물 하나 한 방울도 안 세요? 어. 이게 뭘까요? 이게 진공이에요. 났어요. 네.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뜨는 거예요. 그렇죠. 통조림처럼. 그러면 혹시나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고객님 제가 어떤 분들은 지금 네. TV를 보시면서 네. 요게 손잡이가 딱 장착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진공이 됐구나. 아.